자, 판타지 덱으로만 할 수 있는 신기한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는 이렇게 잘 섞여져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를 선택하실 건데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저는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카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셔가지고 일곱 번째 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가져가 주시고요. 네. 자, 일단 카드를 자 한번 내려놓으시고 하나, 2, 3, 4, 5, 6, 7. 좋습니다. 세븐. 자, 일곱 번째 카드를 가져가셔서 자 그런 카드 자 다른 분들과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카메라 비춰놔요. 예. 좋습니다. 자, 그 카드를 고르셨군요. 저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투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뒷면만 봐도 저는 알 수 있어요. 자, 이미 투시가 끝났습니다. 자, 이 카드와 가장 닮은 카드를 꺼내서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읽고 투시를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카드와 가장 닮은 카드. 본인은 어떤 카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바로 그 카드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카드입니다. 10하트 10번 카드 맞습니까? 아닌데요. 에이 설마 투시했는데. 어? 아니네 진짜. 죄송합니다. 아 J카드네. 하트는 비슷한데. 아 죄송합니다. J카드였군요. 아 그런데 사실 저희 거의 반 맞춘 거예요. 엄청 맞춘 거예요. 10하트 다음에 높은 카드가 11번 카드 J하트입니다. 자 지금 하트가 지금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있죠? 잘 보세요. 놀랍게도 저는 당신이 이걸 고를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와우. 하트가 하나가 더 생겨서 11번 하트, J하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자, 여러분 놀라셨죠? 자, 판타지 덱의 숨은 갑부 카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카드 맨 위에다가 J하트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받아서 이거는 이제 더블 카운트 기법을 써가지고 하는 건데요. 자, 관객한테 1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객이 1이에요 라고 하면 1이니까 메뉴에 있는 카드 1, 이 카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1, 2, 3, 4, 5, 6 했으면 바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여섯 번째로 가겠죠? 그리고 관객한테 빨리 손을 펴서 자, 이거 받으시고요 하고 빨리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한 장씩 내려보세요. 여섯 번 이렇게 하면 관객이 카드를 만지고 내리는 바람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더블 카운트 기법을 모릅니다. 넷, 다섯, 여섯. 그럼 이 카드를 가져가서 보게 하면 이거죠. J하트. 그대로 갖고 가게 해서 안 보이게 두게 합니다. 그리고 뭐 당신의 마음을 읽었다. 나는 뒷면을 보고 알았다. 혹은 나는 예언을 했다. 당신이 이 카드를 고를 줄 이미 알고 있었어. 하면서 비슷한 카드를 제가 찾았습니다. 하면서 10하트를 꺼내시는 거예요. 10하트를 꺼낼 때 검지손가락으로 여기 가운데 하트를 가리신 다음에 빼시는 겁니다. 자, 빼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셔서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꼭 이 제스처를 해주세요. 10개를 세워주신 다음에 나는 이미 당신이 이걸 고를 줄 알고 있었어요 하면서 짠! 하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트가 11개 그래서 11하트, J하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예언, 투시 혹은 마음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멘탈 매직 같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카드 모두 정상적으로 10개씩 그려져 있는데 하트만 11개가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특수한 마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마술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사용해 보세요.